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승부예천 36대 64인데 세라리 선살란무 저글링 러쉬를 했습니다. 길드 싸움은 변현우가 더 좋아요. 변현우는 마침 3병형 사신을 했기 때문에 이 저글링을 쉽게 막아낼 수 있고요. 영러쉬도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선살란무 저글링 러쉬는 보통 발업이 늦게 되거든요. 완전 올인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최대한 자원 피해를 주면서 변현우의 사신이 좀 최대한 늦게 본인의 기지 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시간을 많이 못 끌고 있어요. 바퀴 올려줍니다. 지금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누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퀴로 막아내려고 하고요. 저글링 3기 살짝 올라갔다가 폭탄 던지고요. 일꾼 잡아내려고 하는데 실패. 바퀴 속으로는 일부러 안 보여주는 위치에다가 세라리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비 잘하고 있고요. 오, 변현우는 사령부를 짓는 게 아니라 군수공장부터 올렸어요. 일단 바퀴 나오는 거 봤습니다. 변현우 세라리 현재까지는 수비를 잘해주고 있어요. 해병 찍어주면서 이제 나와있는 사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신을 찍을 것 같지 않은 변현우 그러면서 벙커를 지어줍니다. 사신 가스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럼 가스를 좀 깎아주고 가스 요구치를 아예 0쪽으로 한 다음에 광물을 한 150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제 가스가 비싸다는 의견이 줄어들면서 어느정도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파고들면서 여왕 하나 잡고요. 여왕 또? 오, 잘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화당도 찍고 일꾼 잘 살리는데요? 사실 다 잡히면 안되는데 세랄 컨트롤 좋아서 일꾼 5개 잡고 사실은 한 4-5개 내준 것 같습니다. 바퀴 밑에 있거든요? 와우. 근데 문제는 변현우가 많이 꼬았다라는 점. 사령부를 늦추고 테크가 느린 저그 상대로 오히려 테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은폐변시가 진짜 빠르거든요. 이거 눈치 못 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찰하러 들어오는데 이거 무조건 막아줘야 되는 변현우. 해병 3기 이러면은 군수공장 보여주기 전에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못 봤고요. 벤시가 절대 대군주한테 안 걸리는 경로로 가야 됩니다. 오, 벤시 살짝 보였거든요. 살짝. 감시군주 바로 만들어주고요. 은폐 눌러준 변현우. 아, 벤시 봤네요 그거. 이거 이러면 둥지 다 빨리 올라갔고. 너무 안 좋지 않나요? 일꾼 47기. 동지탑 굉장히 빠릅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대처 좋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벤시. 아, 요거는 좀 세라리 방심을 했네요. 이건 포척을 미리 건설했어야 됐어요. 은폐 업그레이드를 눌렀는데 벤시를 하나 찍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살짝 피해를 줬고요. 또다시 들어가서 일꾼 잡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뮤탈 안 보여주고 잡아야 되는데. 오, 잡았어요. 뮤탈 찍혔고요. 점막 전방위로 다 늘려주면서요. 뮤탈이 몰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 쪽으로만 지금 시선이 다 돌아가 있는 변현우 상대로 뮤탈이 크게 돌아가면은 테란의 템포로 다 끊을 수 있거든요. 그냥 완전 수비만 해야 되고 세라리 원하는 대로 일꾼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뮤탈 5기 나오는 병력들은 밖에 개멸충으로 응수해주고요. 일꾼 66기 추가 부하장 늘립니다. 변현우 표정 볼까요? 생각보다 표정 변화 없이 바로 포탑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찍고 있고 일꾼 많이 잡혀요. 6기 그리고 뮤탈 하나 잡아준 변현우의 컨트롤. 생각보다 지금 달 따라붙고 있습니다. 뮤탈 하나랑 일꾼 하나에 일꾼 8개 교환이었기 때문에 저우가 이득 받긴 했지만 변현우도 생각하지도 못한 뮤탈을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잡아주는 세랄. 이러면 세랄은 올인을 가는 게 아니라 맹독춘 전환으로 넘어가네요. 이럴 건 바로 감염구덩이 짓고 박녀우가 많이 하는 가시 쪽으로 넘어가는 운영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저글링 맹독춘을 섞어주는 운영 이후에 뭐 군락, 살모사, 울트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뮤탈 4기 소수의 뮤탈리스크가 이득도 거두고 뭐 본진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우려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마자 세라
약간 입꼬리 올라갔었죠. 하지만 바로 덮치나요? 맹독충 없이? 전투 너무 잘 덮치긴 했거든요, 세랄. 오, 전투. 담즙? 변현우도 자극제 먹고 올라가는데 전자가 적기 때문에 이건 빼는 게 맞습니다. 빼야 돼요. 가면은 무조건 먹히고 게임 끝납니다. 맹독충 더 만들어주고요. 추가 부하장 이어서 굴라까지 기계적으로 경기 다 풀어나오고 있는 세랄. 지금 테라는 네 번째 사령부로 이제 짓고 있는데 굴락과 함께 추가 다섯 번째 기지 부하장이 테란보다 더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저거가. 크게 의미가 없죠. 포촉과 함께 저글링 여왕도 있고요. 정면 압박도 바퀴 개멸총으로 막아주고요. 본진도 지금 막아낸 것 같죠? 포촉! 아우! 잡혔을까요? 정면 압박까지. 2호선은 살아남긴 했는데 변현우의 병력은 1호선 분량만 남아있습니다. 정면 압박 다시 나가는 변현우. 저걸린 맹도초를 잘 넘어가면서 업그레이드 착실하게 눌러주고 있는 세랄. 독일 현지에서 펼쳐지는 이 세랄 레이너 투탑의 경기가 테란전을 왜 지냐? 나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테란전 왜 짐? 약간 이런 느낌. 네, 이 두 선수도 클렘 선수, 유럽 테란 클렘 선수한테 좀 자주 지는 편인데 일단 김치를 가장 잘 먹는 세랄 변현우 상대로 경기 너무 잘 풀어나오고 있어요. 삶아서도 미리 뽑아놨을 테고 200 차면은 울트라 리스크와 함께 공격을 한번 올 거거든요. 세랄은 쉽게 엎어지게 안 놔둡니다. 테란 반땅 싸움 하게 만들면은 적어도 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라는 무조건 균형을 맞춰주지 않아요. 공격 가야 될 때 바로 갑니다. 맹독충 굴리는데 일꾼 살릴 수 있나요? 일꾼! 일단은 병력 싸움하러 가고요. 후크롬 대박 기생폭탄까지 삶아서 살렸고요. 클래식 울트라 아직까지 키틴체 방어로 뿐 안 됐는데 전투 교전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꾼 잡고 병력 잡고 뒤로 빠지고 키틴질 됐거든요. 지금은 해병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싸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득만 거두고 다시 한번 삶아서 에너지 채우고 가려고 합니다. 멀티 있는 거 보고 변현우 1 갸우뚱 바로 나왔습니다. 이쪽 여왕은 세랄도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삐져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하나 잡힌 걸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맹독 울트라. 와, 울트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1 그 센 프로 울트라 그 스킨 실제로 지금 해병이랑 키틴질 울트라랑 싸우면은 스타원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울트라 살모사 안 잡혔고요. 울트라 덮칩니다. 낙검질에 쿨 뺐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올라가는데요. 심시티가 그래도 잘 돼있는 변현우. 맹독충 굴리기. 아, 일꾼 많이 잡혔고요. 그러면서 12시 변현우도 대공이 약한 세랄 상대로 지금 우르선 견제합니다. 터지나요? 4시 쪽으로 변현우 한번 가보는데요. 저글링 바퀴 개멸충. 아, 개멸충 없고 맹독충 하고 둡니다. 또 부하장 안 날았고요. 울트라와 함께 맹독충 왔고요. 일단 부하장 점사를 하긴 했는데 병력 싸움은 집니다. 도망가야 되는 변현우. 나머지 변은 또 합류하기 전에 지금 저글링이 밑에 있거든요. 이미 이거 내리기 전에 세랄이 덮치면은 막아내기 힘들 수 있어요. 개멸충도 왔습니다. 네, 1료선은 살아있는 상황. 세랄이 신경 다 쓰고요. 들어갑니다. 삶아서는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맹독충 굉장히 많아요. 상기해야 되는 변은 막아낼 수 있나요? 울트라 디스크 두기 바퀴 개멸충 저글링 맹독충 울트라 달라붙었고요. 울트라 하나 잡혔고요. 울트라 뒤 도웁니다. 삶아서 놉니다. 기생폭탄. 울트라 한 마리 안 죽어요. 개멸충 담즙까지 울트라 더 올라옵니다. 변현우 GG.